중1 여자반 담임이셨는데 그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. 이제 막 그 중학교 입학해서 학원에 가 있는데 학원은 이제 남녀 같이 있으니까 앞에 여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야, 너 담임 누구 됐어?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나 누구? 아, 뭐야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차별할 것 같아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속은 상한데. 진짜 속상하겠네. 왜 겪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집에 가서 얘기는 못 하고 밥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차별 같은 거 할 때 있어요. 전혀. 네. 나 일부러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한테 또 말 잘 안 걸어. 막 하시면서. 어머니 그래서 마무리 해줬어요. 마무리 좀 거기서. 나 차별 가끔 해. 엄마가. 요즘 이제 배우 생활 하시니까 또 좋아하시죠, 어머니가? 네, 좋아. 요새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뭐 해줄까, 뭐 해줄까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죠. 박혜수 씨는 학창 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요? 아니요. 본인이 네. 많았을 것 같아. 아니, 근데 분당에서 박혜수 하면 다 알았다면서요. 네. 그러니까. 아닙니다. 아니, 약간 그... 저 분당에서 학교 나왔는데요? 저는 중앙고등학교로. 아, 중앙고. 중앙고 박혜수 몰라요? 모르겠어요. 죄송해요. 아니 근데 그 약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박혜수 씨가 예쁘장한 스타일이었다고. 인기가 있었겠다. 아이돌 비주얼이네. 고등학교 때 목도리를 동시에 6개를 받은 적 있다고요? 우와. 그러니까 6명으로부터 네. 목도리 선물을 받은 거죠. 그 부끄럽습니다. 그게 겨울방학이 다가오니까 제 그 생일이 또 겨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랬던 친구들이 아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목도리 주나요? 감사했었던 거는 진짜 와. 앞문에서 받아서 왔는데 뒤에서 불러서 뒷문으로 나와서 하나 받아서 인기 많았네. 그때만 잠깐 동안.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인기가 딱 많아요. 진짜 아이돌 느낌이. 받아본 적 있어요? 솔직히. 아니요. 목도리를 잡힌 적은 없어요. 저는 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 네. 학교 다닐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진짜 단 한 번도. 단 한 번도. 많이 네. 받았어요. 나는 진짜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누가 딱 해외 어떤 분이 아 조세호 씨 아 예 안녕하세요 네. 선물을 이렇게 이거 그냥 제가 받아도 되나? 유재석 씨 갖다 주세요. 저도 그런 적 꽤 있어요. 와 너무 나한테 막 요즘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선물을 뭐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.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받아본 적